쉽게 설명하되 조금 더 극단적인 동작을 만들어서 회원님들의 빠른 교정을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스윙이 이뻐야 공도 잘 치시는 것 같아서 최대한 깔끔하고 이쁜 스윙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우선 동산 캠퍼스장은 이쁘고 그리고 저희 GTS 골프아카데미 매장 최초로 스프링 센서라는 센서가 도입이 되면서 다른 매장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구질, 거리도 정말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저희도 레슨할 때 훨씬 체계적인 레슨과 그리고 저도 있어요. 동산 캠퍼스 저희 레슨 스타일은요, 회원님들 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회원님들의 문제점을 잘 제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는 레슨 스타일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본적인 걸 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드레스나 뭐 그립, 그리고 뭐 이제 공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일단은 준비 자세가 잘 돼 있어야 좋은 스윙도 나오고,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탄 캠퍼스는 신설되는 매장으로서 쾌적한 환경과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공의 구질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GTS 동탄정 골프 아카데미 이다은 프로입니다. 골프를 어렵게 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대한 쉽고 좀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단 그립이랑 어드레스가 구분해버리면은 일단 스윙의 리듬이 깨져버리고 불안한 마음이 이제 시작부터 붙이기 전부터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일단 셋업이랑 어드레스가 제일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잘 쓰고 나한테 맞게 최대한 편하게 잘 쓰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스트레스 시스템이 되게 좀 좋고요. 센서도 좀 많이 바뀐 점이 있어서 센서도 실전이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매니저님들도 정말 친절하고요. 이쁜 매니저님들도 많고 후원님들도 정말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꼭 오셔서 한번 레슨을 한번 받아보시고 연습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탄 캠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좀 리듬 있게 치기를 원하는데 치시게끔 하기 원하는데 너무 과한 동작이라든지 그런 걸 좀 잡아주려고 많이 하죠. 골프도 운동이다 보니까 좀 오래 치셔야 되는데 이제 부상 없이 하는 걸 저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하시다 보면 꼭 부상이 뒤따르거든요. 최대한 저는 부상을 없이 오래 즐기실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부상 없이 레슨을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깨끗하고 친절한 프로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더 퀄리티 있는 레슨을 받으시려면 저희 동탄 캠퍼스로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